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당내 대선주자로 나선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나눈 통화 녹취록이 일부 공개된 가운데 페이스북 글과 기자회견으로 설전을 벌이며 윤석열 정리설 관련 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원희룡 후보는 지난 17일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예비후보는 금방 정리된다고 말한 것을 직접 들었다고 말했는데요. 원희룡 후보는 특정 후보가 정리된다는 것은 갈등이 정리되는 뜻이 아니다라며 후보로서의 지속성이 정리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기억과 양심 모두를 걸고 책임질 수 있는 내용이라며 특정 주자에 대해 언급하는 부분은 충격이다. 불공정의 시비와 회오리 속에 당대표가 있어서 너무 위험하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준석 당대표는 곧바로 국회 방송 뉴스N에 출연해 지난 휴가 때 통화했고 윤석열 후보와의 갈등설이 정리될 것이라 얘기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해명에도 논란이 지속되자 이준석 대표는 이날 밤 11시 16분 페이스북에 원희룡 후보와의 통화 내용 녹취록을 일부 공개했습니다. 음성 파일을 텍스트로 변환해주는 인공지능 서비스 클로바노트를 이용한 녹취록은 참석자 1이 이준석 당대표, 참석자 2가 원희룡 후보로 약 40초가량 짧은 대화였는데요. 녹취록에서 이준석 대표는 너무 걱정 말아달라, 저쪽 입당 과정에서도 그렇고 세게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저희하고 여의도연구원 내부 조사 안 하겠나 라며 곧 정리된다 지금 이라고 말했고 이어 이사님 오르고 계신다 축하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주어인 저거의 지칭 대상인데요. 원희룡 후보는 저거가 윤석열 후보를 지칭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18일 오전 9시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공정경선과 정권교체의 불투명성을 지적하며 이준석 대표에게 오후 6시까지 녹음 파일 전체를 공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전체 녹음 파일을 확인하면 대화의 흐름, 맥락, 거기에 담긴 어감과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정리 대상이 갈등 상황인지 윤석열 후보인지 누구나 확실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준석 당대표는 원희룡 후보의 기자회견 직후 페이스북에 그냥 딱 합니다 라고 게재해 전체 녹취록은 공개하지 않을 것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했습니다. 같은 바른미래당에 몸담았던 하태경 후보는 이준석 대표 죽이려는 더티플레이라며 사적인 통화를 공개해서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페어플레이가 아니다라고 이준석 대표를 옹호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오전 10시 45분 하태경 후보는 이번 녹취록 논란에 대해 원희룡 후보의 사퇴 촉구를 주장했습니다. 야권 내 갈등 상황이 계속해 수면 위로 드러나며 윤석열 죽이기인지 이준석 죽이기인지 원희룡 죽이기인지 모를 비난만 주고받는 갈등 상황이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이류설TV 신수정입니다.